그럼 또 다음 주제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예. 이것도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뭘 이렇게 임기에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네. 저분들은 확실히 당위하고 현실을 좀 구분을, 그렇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실제로 할수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익숙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리고 보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지식 하에서 그래요. 뭐냐? 전시작전 통제권을 마치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예. 프로파간다라는 것 같아요. 지휘권이라는 것은요, 군에 대한 인사, 보급, 그리고 작전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죠. 부대 배치까지. 그런데 작전 통제권은 뭐냐면은 부여된 부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작전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부대에 대한 인사권 행사 못 합니다. 그 부대에 대한 배치 행사 못 합니다. 그 부대에 대한 그러니까 뭐 보급 문제 행사 못 합니다. 아주 제한된 거고 그 작전 통제는 전쟁 수행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특정된 기간에서 특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과거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는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당시 대전각서를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어요. 그때는 뭐 주권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우리 국군이 정말로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일단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90년대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왔고, 지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찾아와야 되겠죠.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15년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에요. 조건에 그 기반한. 조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에요. 뭐냐면,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군사 역량이 증가되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북한 핵이 있으면 우리가 핵에 대응한 재래시 전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봐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에 기반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기 내 전환에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딱, 같아요. 그걸 정해놓고. 예, 그렇죠. 2022년 5월 달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두고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운영 능력을 검사하고, 완전 운영 능력을 검사하고, 마지막에 완전 작전 능력을 검사를 해요. 그런 평가를 하죠. 작년 8월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초기 운영 능력, IOC라고 그래요. 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를 검사했고, 평가를 했고. 근데 평가를 해서 뭐 괜찮다고 했어요.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5월 8월에 사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하게 되면 완전 운용 능력, 그래서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를 갖다가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8월에 FMC, Full Mission Capability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올 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북한이 뭐 연합군사훈련하면 도발할 것 같으니까 아마 한미 간 합의에서 축소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현 정부는 무리하게 FOC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실하게 FOC도 잘 됐다. 그래야지 내년에 FMC를 하면서 전작권을 갖다 임기 내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절차적 정당성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없는 같아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도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수프림 코맨드라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누가? 미군 사성장군이 작전통제권 지휘해요. 그러면은 평시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부대, 우리도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다른 나라들,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국가들이 평시에는 자기들이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뭐 결국에 거기는 가상적국이 러시아라고 볼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나토의 수프림 코맨드에다가 군대를 배속하고 미군 장성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 나라들은 왜 주권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방법. 방법이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작전 하나 잘못하면은 수만 명의 생명을 죽으니까. 갖다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미국,
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자기들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역량을 갖춘 뒤에 아, 5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주전 펼쳐가면서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제대로 협상해 가면서 그걸 굳이 임기 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이라고